웅이와 희라의 종호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명박한테요.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이런 말을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쥐가 얘기를 했네요. 예. 이 구절은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한 우월 소설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책에 나온 구절이죠. 아, 갈매기의 꿈? 네. 이 책,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가 자주 얘기하던 그 책 아닌가요? 그럼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누군가가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뭐예요? 하면 저는 네.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을 꼽죠. 와. 사람 대신 갈매기. 예전에 갈매기 흉내 좀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날갯짓 좀 했죠. 오랜만에 한번 날갯짓 한번 해주시죠. 날라갑니다. 네, 날라갑니다. 오늘은 좀 파란 갈매기 한 마리 왔죠. 네. 네, 신영복 교수님의 저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선물을 받았어요. 그 처음처럼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버립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비워야 합니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니. 와, 이거 정말 멋진데요? 네. 근데 새도 잘 날지만 꽥꽥 오리도 잘 날 수 있대요. 오리가 잘 난다고요? 네. 오리 좀 무거워서 못 날지 않나요? 나는야 오리! 오리 날다! 네, 정호를 부탁해.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로 출발합니다. 꽥꽥 뿌드덕 뿌드덕 꽥꽥 뿌드덕 꽥꽥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감상하셨습니다. 네. 네, 이 노래 거의 우리 여고생들의 축제곡이죠. 노래방만 가면 다들 그렇게 날려고 이 노래 들고 쭉쭉쭉. 네. 네. 아주 타고 갑니다. 네. 이틀째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어제도 왔었죠? 네, 그렇죠. 비가? 네. 가물가물하네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게 아메리카노가 떠오르네요. 차분해지면서. 아, 그래요? 커피 한 잔이 탁 떠오르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커피가 마시고 싶다 했는데 비 때문이군요. 네, 오늘 정호를 부탁해. 찾아주신 여러분들 만나러 갈까요? 첫 번째로는요. 일출해 주신 분, 오늘 누구신가요? 네, 들어보자 톡톡님이시네요. 부탁해요, 웅라, 웅라. 네, 첫 번째로 출첵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첵해 주신 분. 엘비스 333님이시죠? 네. 오늘은 일출 뺏기셨네요. 톡톡님한테. 비가 와도 해가 떠도 구름이 많아도 고민이지만 정말 이 방송이라면 고민은 없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정말 그런 방송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삼출 노랑윤성님님. 갈매기의 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제 카톡 사진은 아직도 갈매기죠. 진짜 날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요. 날고 싶은 생각 그런 거 잘 안 하시나? 어렸을 때 나는 꿈 많이 꿨는데
그 날고 나는 꿈꾸면은 키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거나 또는 막 옥상에서 떨어지고 이런 꿈들이 다 키 큰다고 하는데 저 그런 꿈 꿀 때마다 키를 재봤는데 안 크던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는 꿈 이거 꾸면 항상 기분 좋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우리 또 사출인가요? 네. 네. 바본주 김은주님, 네. 아, 일출이 오늘도 두 분이나, 역시 웅나정호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인기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 아세요? 네, 알죠. 많이 노셨군요. 네. 다음 우리 수정당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정당입니다. 어제 그 문학을 부탁해 연기는 거의 둘이 듣다가 하나 죽은 거 알 수 있을 정도의 연기라고. 오, 고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연기력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굉장히... 근데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둘이 듣다가 하나 죽은 거 몰라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라고요. 네, 굉장히 훌륭하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어제 물뚝심승의 나투데이 그 마사오님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언급해서 급하게 에반게리온 큐를 다시 보셨대요. 오. 거기서 한 장면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에반게리온 보셨나요? 아니요. 저 사실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어떤 건가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아주 우주에 대한 심오한 그런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해요. 저도 보진 못했어요. 네. 그렇구나. 신청곡을. 네. 또 틀어주셨어요. 에반게리온 Q 중 그 OST 중 사운드 트랙 중 콰트라 메인스 틀어주셨는데 이거 활기찬 곡이라고 해요. 네. 네 신청곡 준비가 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따가 우리 신청곡 두 개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바본주 김은주님이 신청곡 김건무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밖을 보니 꼭 밤 같아요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진짜 맞아. 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그 이른 새벽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조금 계속 오후 6시 같은 느낌? 지금도 그 형광등 불빛이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다른 느낌으로 와요. 다른 느낌,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놓은 느낌? 밤에 불 켜놓은 느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선마님, 정호를 부탁해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후추스의 봄비 신청. 오늘 혹시, 다들, 이럴 때는 또 저희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다들 신청곡들 듣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오늘 갑작스럽게 신청곡을 틀어드리게 되네요. 네. 또 리본 하이머딩거님이 오랜만에 출첵하러 왔다가 오리 테러를 당했네요. 쥐구멍 삽니다. 여기 숨을 데가 없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신청곡 케니지의 Going Home. 네, 우리 하이머딩거님 아직도 부끄러움이 적응 안 되셨나 봐요. 네, 아직 부적응이 되시네요. 또 우리 노랑윤성님이 비오는 날 창밖을 보며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네. 또 광주 어울공방님도 출첵 해주셨고요.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밤 같은 오후를 지금 보내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또 신청곡으로 힘을 실어드려야겠네요. 네. 첫 번째 신청곡부터 가볼까요? 바보은주 김은주님 네. 신청곡이죠. 김건무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네. 네,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아우, 피아노 너무 잘 치네요. 이 정도 치시죠, 엉씨? 이거 꼭 기계 같아요, 기계. 와, 진짜 잘 친다. 네. 부럽다. 우리 선마님이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제 신청곡은 금요일에? 내일에? 하셨어요.
네, 오늘 신청곡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신청곡 데이로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 코너가 있으니까 신청곡은 내일 다 보내드리는 걸로 네. 하죠. 네. 그러면 코너 들어갈까요? 네. 정우를 부탁해 목요일엔요. 끼 많고 탈 많은 웅이와 히랄라가 DJ로 변신하는 시간입니다. DJ 웅라의 음악을 부탁해. 네, 오늘의 뮤직 주제는 뭔가요? 응답하라 2008 2008 맞나요? 네. 네, 오늘의 뮤직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응답하라 2008 2000 플러스 7508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났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어떤 게 있었죠? 네, 지난주에 우선 가장 큰 사건 뭐였죠? 촛불 집회. 네, 광우병. 맞아요. 거기죠? 광우병. 또. 네. 그렇죠. 아유, 잠깐. 요즘 계속 일주일마다 뇌가 리셋이 돼가지고. 네. 네.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었죠? 네. 도와주세요. 네.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네.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11월 5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08년 11월 5일. 잘 모르겠네요. 네,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가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을 누르고 당선된 날이에요. 그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오바마. 그 전에 이제 8년간 악몽 같은 부시 정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오바마가 당선이 됐습니다. 오바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바마 굉장히 팬이었어요. 네. 그 이때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왠지 일단은 그 얼굴 색이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 네.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환상적이었어요. 일단은 그게 너무 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오바마 씨가 굉장히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따뜻하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그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게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바마가 저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은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네. 네. 미국 최초의 또 흑인 대통령이죠. 네. 저는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이분이 좀 다혈질인 줄 알았어요. 왜요? 버럭. 아, 맞아. 그런 거 많았죠. 버럭 화를 많이 내셔서, 버럭 오바마, 화를 많이 내시나? 했는데, 이름이 버락 오바마더라고요. 네. 아, 유머죠? 네. 이때 미국도 그랬대요. 한국에도 뭐, 그랬겠지만, 정치인 부시, 대통령 부시. 부시에 대한 그, 이 나쁜 감정이 너무 많았대요. 그럴만 하죠, 솔직히. 네. 네. 부시가 누굽니까? 부시죠. 9.11 테러 이후에. 네. 이 전쟁에 천문학적인 그렇죠. 돈을 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 뭐였습니까? 미국 경제, 세계 경제, 동반 파멸의 길로 가게 됐죠. 맞아요. 진짜 그리고 사망자도 수만 명이 사망했고 미군 전사자도 4천 명 이상 됐다고 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 이라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뭐 장본인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주 이 부시에 대한 그런 반감이 크게 달아 있었나 봐요. 버락 오바마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선택한 게 미국 국민들이 이 당시 TV 대담 프로에 중년 아주머니가 전화 인터뷰로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요? 최소한 버락 오바마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짧은 대답이었는데. 진짜 뭔가 좀 복잡 미묘하네요. 그 한마디에. 왜냐하면 거짓말은 안 하는 걸로 저는 배웠고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거가 최소가 되다니. 그 덕목이 최소라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정말 슬픔을 금할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버락 오바마의 그 정치 인생,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오바마를 보면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이 당시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11월 5일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당선할 때 외교 안보 자문단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이게 얻어 뭐라고 하죠? 그거를 얻어 간다고 하나요? 이명박 자신이 오바마와 갑자기 닮은 꼴이라고 본인 자신이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나 닮았는지는 제가 한번 아무리 살펴봐도 닮은 점이 없어요. 닮은 점이 없어요. 오바마가 말하는 변화는 이제 풀뿌리부터 이제 일어나는 민주주의. 네, 변화였는데 그리고 오바마가 추진한 변혁 운동 그 시장 중심 자본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런 거와 결별 선언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추구했고요. 혁명 운동, 뭐 오바마 그리고 노동 규제 분배 공정 무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기업 시장 성장 자유 무역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닮은 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반대 꼴이다. 이렇게 반대 꼴이. 반대 꼴.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또 본인은 또 닮은 꼴인 것 같아요. 닮은 꼴인 것 같아요.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닮은 꼴인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꼴이고 안 닮은 꼴이에요? 싶으면은 뭔가 좋은 게 꼬리 있지 치지 마! 않을까. 닮은 네. 꼴이라니.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이거 웅 씨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 좋아하는 노래예요. 좋아하는 말이요. 여러분들 지금 나온 노래는 거짓말입니다. 네. 네,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저 몰랐는데 웅 씨 춤을 잘 추시네요. 제가요? 저 방금 탑인 줄 알았어요. 막 모자 쓰시고 막 웨이브를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제가 그랬나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죠. 아, 그렇구나. 아, 저는 한춤 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 네. 또한 거짓말이죠. 사실 거짓말이에요. 네. 네. 꼴통에 뒷님 뿅 하고 나타나셨는데 아, 빅뱅 아저씨들이다. 탑 목소리 죽여줘요. 빅뱅 아저씨들이 됐나요, 이제? 아, 벌써요? 아직은 오빠입니다. 아직은 삼촌이고요. 근데 탑 목소리 진짜 죽여주죠. 네. 그 목소리가, 탑입니다. 네. 이거랑 좀 다르죠. 수의장님이 네. 오바마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오직. 바. 바라는 대로. 마. 마음먹은 대로. 오바마! 뭐, 클린 앤 클리어 광고 같네요. 네. 아, 네. 아이, 잘하셨고요. 스위당님 또 오셨고, 사도야님이 오바마 개그 하나 더 날리셨어요. 버럭! 뭐? 아까 그 화내는 것도 맞지만, 아, 오바마! 아, 오바하지 마! 해서, 오바마 알라고. 아, 오바마 알라고? 네. 아, 웃음이 아. 막 나오는데요? 네, 저도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바마로 많은 분들 좋은. 선마님도 2년 후 정권 교체 좀 명박근에 힘들어요. 엉엉 하고 울어주셨어요. 그래요. 울지 마요. 될 겁니다. 네. 행복한 둥이맘님이 사진 올리시려고 했는데 튤립의 향연. 사진이 안 보여요, 저한테는. 저도 안 보여요. 전주동물원 가셨나봐요. 아, 나도 여기 진짜 많이 갔는데. 저희는 소풍 때마다 전주동물원에 갔죠. 아, 그래요? 네. 와. 저도 어렸을 때 전주 살았는데. 가봤거든요. 오! 동양! 반갑다, 친구야! 네. 또, 네. 네. 그, 오바마 얘기해봤고, 이게 참,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다 보니까, 또, 오바마를 칭찬하게 됐는데,
사실 뭐 남의 대통령 칭찬하면 뭐합니까? 원래 다 자기 집이면 자기 집이면 또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남의 집이라도 싫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한국의 그랬어요? 네, 한국의 어머니들 이런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을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만점 드려요. 네. 하지만 속속들이 가면 모릅니다. 일단 미국에 유학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 네. 학비가 좀 비쌉니까? 또 아, 맞아.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죠, 학비. 그리고 또 유학생이랑 미국 그 시민이랑 이 유학비 차이가 나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립대 중에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점점... 교육열은 미국에 도움이 되겠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 볼 건 없지 않을까? 오바마는. 점점 오바마도 좀 네. 아,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라면 뭐. 네, 아무튼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 불쌍해서요. 네. 네. 그리고 또 12월 17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우리 저 강기갑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덤블도어 가 떠오르고요. 간달프가 네. 떠오르시는 분이죠. 별명이 강달프죠. 그 강달프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 공중부양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어, 공중부양 그 사진도 못 보셨어요? 네. 아, 이, 공중부양? 네. 그 미디어법 처리 이때 막 그 해머. 해머 큰 걸 가져와서 아, 그건 알죠. 막 문 부수고 또 책상에 막 맞아, 점프를 맞아. 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아, 해머 사진은 진짜 오, 익히 알아요. 네. 진짜 한 2m 점프를 하시는데 이때 별명이 이제 공중부양 강달프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강기갑 대표 최근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네. 궁금하죠. 네, 궁금한데요. 네. 최근 근황은요. 강달프 매실마을이라고 아~ 원래 강기갑 의원이 농사꾼이었잖아요. 네. 다시 본인의 원래 하시던 일로 돌아갔어요. 정계 은퇴하고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렇게 개설하고 매실 팔고 계세요. 또 최근에는 뭐 하여튼 그 조합? 뭐 농업 영농조합 뭐 이런 거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홈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불초 소생이 정치를 한답시고 가족과 농장을 떠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저의 아내가 힘겹게 지금까지 농장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정치 농사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불초 소생이 뭘까요? 정답. 정답. 죽지 않는 작은 사람. 불로초. 네, 작은 사람. 소생. 네. 네. 부분적으로는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이 바로 강기갑 대표님이셨죠. 네. 네. 그리고 또 12월 28일 MBC가 시위 파업을 선언했고 2009년 1월 8일까지 대부분 방송이 재방송으로 대체됐었죠. 진짜 큰일이었죠. 이 MBC 파업.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이때 정말 많은 분이 파업에 동참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동참한 분들 대부분 그렇죠. 잘렸죠. 맞아요. 네. 진짜 뭐 좀 하직 당하거나 하직에 이제 몰려서 결국에는 이제 재발로 나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를 했죠.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 파업. 네. 어쨌든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언론 장악. 네. 언론 장악. 이었죠. 이 언론 장악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되죠. 네. 다음 주에는 또 KBS, YTN 네. 장악까지 해서 저희가 네. 또 전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노래는 너는 언론이 아니다. You는 언론이 아니다. 유명했던. You are not alone. 네. 'Cause the day is gone, I'm still all alone.
하나, 둘, 셋. 정, 우리 부탁해. 정, 우리 부탁해. 정, 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 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음악을 부탁해 꾸며드렸습니다. 네, 오늘 뮤직 주제는 뭐였죠? 오늘 응답하라 2008 플러스 008 2탄이었습니다. 네, 저희 참 제목 길죠. 2000 00 플러스 8. 네, 2008년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또 2008년에 나온 음악들 함께 했습니다. 우리 꿀통 IT님께서 또 예쁜 글, 좀 달달한 글 같아서 못 읽겠어요. 뽀뽀라는 글자가 잠깐만 봤는데 한 6개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네, 있고요. 또 볼 거 있나요? 아, 후르츠믹스님 오셨어요. 네네. 네, 예쁜 웃음 날리고 가셨고. 잘 오셨습니다. 네. 행복한 둥이맘님, 결국 사진 안 올라가요. 이셨네. 아, 진짜요? 아유. 아쉬워. 빨리 올라가게 좀 조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우리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재미난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멘트 광고 하나 할게요. 네. 우리 국민카페 온 에어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연회. 제목이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한상권 강사님이신데, 이분 국정화 이쪽의 최고 권위자시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7시 반, 입장료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강연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영어부터 가볼까요? 네. The Bible promised no rib to the lover.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게으름뱅이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 네, 빵 중에 최고 빵은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죠. 바로? 거북이 등껍질 빵. 네, 소보루빵 맞습니다. 네, 오빠 친구 동생이 부르는 소보루빵 깍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12시 15분에 다시 뵐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메리 여보세요. 소보루빵 줄까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